발레를 사랑했으며 춤을 정치에 이용한 최초의 군주 루이 14세. 춤출 줄 모르는 사람은 교육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겼다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춤으로 세도 정치를 견제했던 정조의 손자 효명세자. 세계 춤꾼들의 꿈이 됐던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춤. 이 춤들의 공통점은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춤은 인류사의 희망이었고 꿈이었다는 사실이죠. 춤으로 폭력에 대항했고 춤으로 세대의 치욕스런 고통을 견뎌내기도 했죠. 미국 뉴욕 중심에 위치한 유명 댄스 센터. 이곳을 설립한 엘빈 엘리 씨는 춤으로 인종차별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그에게 춤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로부터 오고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져야 한다고 그가 믿었던 춤. 그래서일까요? 이곳 댄스센터에서는 다양한 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몸짓을 상징하는 발레도 나이가 많건 뚱뚱하건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춤이죠. 춤은 단지 춤일 뿐.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출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 바로 춤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춤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인 탄하, 생명의 욕구라는 뜻이죠. 몸이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라. 때문에 잘 추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해진 틀을 걷어내고 자유로워질수록 그 안에서 진짜 춤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즐겁게 추는 것이 춤의 본질이라면 이 춤은 어떨까요? 역동적이며 자유로운 몸짓. 이 흥겹고 강렬한 춤은 요즘 미국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프리카 춤 사바입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 전통 북인 사바 리듬에 맞춰 추는 춤, 해서 춤 이름도 사바죠.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 춤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프리칸 댄스 have a lot of influence to modern dance. That's why like where we are today, Debbie Allen, Alvin Allen, they went to Africa bring down drummers just to discover the new style, the originality of African dance. 아프리카 춤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바 춤의 고향이자 서아프리카의 관문이라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를 찾았습니다. 아프리카 춤은 현대 무용뿐 아니라 세계 많은 춤에 영향을 미쳤죠. 라틴 아메리카 춤의 기초가 된 것도 아프리카 춤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내면에서 나온 몸짓. 사실
아프리카 서부 서쪽 맨 끝에 위치해 아메리카 대륙과 가장 가까운 다카르는 15세기 노예 무역의 집결지였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는 다카르 서쪽 해안의 섬 고레에서 시작됐죠. 400여 년 동안 1,300여만 명의 흑인들이 유럽과 아메리카에 강제로 팔려나갔던 거점 지역. 이곳 사람들은 고레 섬을 단지 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유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에서 유일하게 그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노예의 집.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짐승처럼 포획돼 고통받았던 치욕의 순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치욕의 시기에 아프리카인들의 춤과 음악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쿠바의 산테리아 춤, 사랑의 춤이라 불리는 룸바도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죠. 어쩌면 이들은 슬픈 역사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진합니다. 매년 5월 1일은 세네갈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죠. 이날도 어김없이 세네갈 사람들의 한바탕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위해 춤을 추죠.